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요.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차세대 교육자님들의 특순이 있으신 후에 박종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의 때에 잠깐 그 속에
오늘은 24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 성탄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저희가 손양은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큐 형식으로 만든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를 또 함께 보면서 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서빙고 양제는 9시, 12시, 3시 이렇게 세 번 예배가 진행되고요. 또 각 캠퍼스별로는 또 그 캠퍼스별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전 캠퍼스가 다 같이 또 손양 목사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음과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오니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고통과 또 고난 또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목숨까지도 빼앗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손짓과 또 사랑의 손을 내밀지만 세상은 그 손을 거부하고 또 끊임없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또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전해지죠.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특별히 왕이 등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왕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왕이 등극하는 등극시라고도 말합니다. 시편 2편은 시의 운율을 따라서 삼행으로 사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절이 모두 3절씩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첫 3절은 우리들에게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이 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또 관원들이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열왕과 민족들 또 세상의 관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박과 사슬로부터 벗어나고자 모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왕들과 관리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어쩌면 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만물과 자연과는 다르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지만 죄는 저는 결코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고 벗어나고자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죠.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너무나 즐거운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날이죠. 크리스마스라는 그 마스라는 것이 메스라는 예배 드린다는 건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게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갑니다. 성탄절에 들려지고 또 보여지는 영화들을 보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인 것 같아요. 산타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은 백화점이 큰 대목을 잡아서 파는 그런 날인 것도 같습니다. 성탄절에 주고받는 그런 카드들이 있어요. 그 카드들을 보면 거기에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것은 많지 않고 더 제가 아주 기가 막혔던 것은 이 성탄절 나누는 카드 가운데 악마의 카드가 있어요. 그 뭐냐 이렇게 펼쳐보면은 그 이렇게 귀신 같은 게 이렇게 혀를 쭉 내밀면서 으악 하면서 이렇게 하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미국에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냥 행복한 노는 날, 쉬는 날, 공휴일같이 즐거운 날 그 정도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피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왕들이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편 기자는 이 땅이 이렇지만 하늘은 어떤가? 하늘로 그 배경을 옮겨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웃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웃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놀라운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신가? 이 세상이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모략을 꾸미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부할까?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세요. 이 세상에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소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 웃으심, 그 미소,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처음 부인 것 같이 막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가소로운지, 이 세상이 가소로운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도 않으시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왕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나의 왕을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가소로운 거예요. 그들은 애들이 하는 말로 한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시면서 내가 한 왕을 세우겠다. 내가 그 왕을 왕으로 시온에서 등극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 왕은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진짜가 오면 가짜가 물러난 것처럼 진짜 왕이 등극하면 가짜 왕들이 패하는 것처럼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뭐 약간 변하지만 아주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유치원 정도 다닐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다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래서 아빠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빠를 믿고 있는데 근데 아빠의 얼굴을 보면 아빠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아이들은 편안함을 갖습니다. 애들이 복잡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웃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무고히 고통을 받고 그리고 죄가 득세해서 승리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시당하여서 쓰러지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소리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웃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으로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그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왕을 통해서 사단을 멸망시키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다고 말하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상처와 고통과 질병에서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이 땅 가운데 시온에 세우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왕에게 명령을 하시죠.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지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낳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로 이렇게 탄생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설교를 비시대 안디옥에서 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저는 이 말씀 이제 여기 간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읽는 이 시편 2편을 사도 바울도 읽었어요.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이라는 거죠.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외운 거죠. 외워서 얘기한 거죠. 우리하고 수준이 좀 다른데. 그렇지만 저는, 야, 내가 읽는 오늘 설교해야 될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알았구나, 읽었구나, 외웠구나. 그를 설교에 인용하구나.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 이렇게 13장을 보면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또 계속 이어지면은 계속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낳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기뻐해요. 가족들이 너무나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꿈을 갖죠.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될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아니, 그 생명의 탄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우리에게 희망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난과 함께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남과 함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는 그 탄생이, 아기의 탄생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운명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죽음도 비참한 죽음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한 끔찍한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왜 태어나셨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은 슬프기도 한 거예요. 고통스럽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과는 조금 다른 어려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지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서 낮아짐으로 오신 거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골고다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죽음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모든 게 끝난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결론입니까? 무엇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이유입니까? 그 결론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역사에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 가운데 머물지 않고 십자가 처참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3일 만에 다시 그분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심판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여시는 천국의 문을 여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그 탄생을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탄생이어서 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결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사망의 권세가, 심판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사단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져 쓰러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이 여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만 얘기해서 좀 그래요. 우리 또 차세대 오늘 교육자님들이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만 오늘 여자 교육자님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뭐 남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다시 살 것이다. 다시 승리할 것이다.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함성이, 기쁨의 감격이, 기쁨의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실존의 최대의 마지막 한계가 사망이고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사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무덤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에 있도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관리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상징의 표현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는 복을 받지만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척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고 힘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마지막 결론은 결국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가? 우리 시편 1편의 결론처럼 시편 2편도 역시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았듯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 그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있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자신 홀로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연약해서 나도 나에게 실망하여 더 이상 의욕조차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로 피눈물을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웃으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웃으십니다. 너무나 가소롭기 때문에 웃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분은 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된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때, 질병과 자녀와 재정과 미래의 문제로 신음하게 되어질 때, 친히 못 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찬양했던 우리 힘들고 지쳐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속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응답받을 것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부딪혀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지쳐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당황하여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 아무리 했어도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넘칠 시탈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안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장은 난 그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신음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웃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모든 상처와 고통과 질병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낙심되어진 것, 좌절되어지고 실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지쳐 낙망하여 넘어질 때, 내게 오셔서 분명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자기 길로 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어밈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쳐서 낙심하여 쓰러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 못 자군 난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나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당신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웃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죄와 죽음을 이긴 그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답게 더 기쁘게, 더 진실하게,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주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온누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